다음 번 투플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스퀘어 브라켓이고 투플은 가로죠. 가로는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아무 것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도 자동적으로 투플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뮤터블 하죠. 뮤터블 하니까 이렇게 2의 값을 3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아들 투플도 역시 출력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로로 둘러싸여진 투플이 나와요. 펑션에 지금 투플이죠? 이것도 그죠? 그러니까 파라미터 두 개를 받아서 그런 다음에 이것을 투플 형식으로 만들어서 리턴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투플 형식으로 만들어서 리턴을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에. 그래서 SP는 5, 6. 그죠? 5와 6. 그러니까 2 더하기 3 하면 5가 되고 다음에 2 곱하기 3 하면 6이 되잖아요. 그것이 투플 형식이 되어서 리턴이 출력이 됩니다. 이건 어떤 원리냐니까 위에는 요거랑 같은 거예요. 그죠? 똑같은 원리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나눠서 쓸 수도 있습니다. sum and product에서 리턴되는 것을 둘로 나눠서 받을 수도 있죠. 요거는 디스트럭처링이죠. 그죠? 자동적으로 디스트럭처링도 지원합니다. 이런 것도 파이썬 언어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특징들이 딕셔너리는 이렇게 컬리 브라켓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딕셔너리. 텅 빈 딕셔너리를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면 되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저 위에 적혀 있습니다만 파이썬이 간 방식, 파이썬 스타일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키 밸류의 쌍입니다. 그래서 조엔을 부르게 되면 그 값 80이 리턴되는 거죠. try except. try except는 요거 조금 있으면 나오니까 다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간단하게 요것도 뭐 간단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렇게 딕셔너리 내의 값들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딕셔너리 역시도 뮤터블 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다 뮤터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었죠. 오브젝트입니다. 그렇죠? 키밸류의 쌍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딕셔너리죠. 키만 보는 방식, 밸류만 보는 것, 아이템을 보는 것. 아이템이라고 하면 상당히 재밌게 나와요. 여기에 요 투플로 리턴돼서 나옵니다. 밑에 출력되어 있는 것도 있죠. 트윗 아이템 출력해 보면은 그렇죠. 위에 우리가 안 돌렸네요. 이것을 실행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아이템 이렇게 나옵니다. 투플들의 리스트로 나오죠. 그리고 이것도 볼까요? 워드 카운트에서 투플 하나 만든 겁니다. 만든 다음에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 것.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이걸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이거는 글자 모양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것 잠깐 키워놓을게요. 자, 디폴트 딕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코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람직하기로는 밑에 있는 어디 있나요? get 방식. 이 방식이 좀 더 깔끔하죠. get을 이용해서. 그죠? 또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세 가지 방식이 조금씩 다르죠. 조금씩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코드를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디폴트 딕트라고 하는 것은 컬렉션 모듈로부터 디폴트 딕트를 가져와서 이렇게 int에서 월드 카운트를 넣었습니다. 그럼 int는 요거는 이제 제로를 넣어요. 제로를 넣게 되니까 월드 카운트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제로 값이 들어가 있죠. 그죠? 여기는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에러가 떴네요. document is not defined.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다큐멘트라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다큐멘트가 있고 그 다큐멘트에 단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단어들의 워드 카운트에 요거 있잖아요. 디폴트로 딕셔너리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이걸 빼버리고 워드 카운트만 보죠. 여기는 뭐가 있겠죠? 워드 카운트.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 있습니다. 디폴트 딕트에서 int이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 밑에는 예제가 좀더 나와 있으니까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efault dict list, 이번에는 list를 넣었어요. 조금 전에 int였잖아요. list를 넣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2, list에 2에 append 1 이렇게 했네요. 그죠? list는 일단 요거는 요것만 따로 떼서 볼까요? 그러니까 요것을 지워놓고 돌려보시면은 ddList 해서 돌리면은 이번에는 리스트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형식이 좀 전에는 인트였잖아요. 그거의 차이, 그게 다른 점입니다. 지워놓고 다시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default list2에서 append 1 이렇게까지 했죠? 그러면 다시 살려놓고 이 부분만 다시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2에 1, append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값이 이제 우리 default dict에서 나와 있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value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 value의 데이터 타입이 list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이제 키가 되는 거죠? key value 그래서 append 1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이것도 좀더 볼까요? 그래서 default 이번에 dictionary입니다. dictionary 타입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얘두 개는 일단 지워놓고 요것만 볼까요? 했을 때 Joel City Seattle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그래서 DD list가 아니고 dict래야 되겠네요. dict 돌리면 이렇게 dict이고 dictionary란 말이죠. dict dictionary이고 Joel이 키이고 value는 이제 dictionary가 value가 되는 거예요. 그 value를 만드는 방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city를 키로 하고 Seattle이 value가 되게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감이 잡히시죠? 또 마찬가지로 페어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보죠. 이것도 다른 언어에는 상당히 없는 특징이죠. 이런 특징들은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언어들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쓰는 게 딱히 없어요. 이렇게 파이썬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딕트 이번에 람다라고 해서 펑션이 하나 들어있죠. 람다 펑션입니다. 이거 ddpair에서 ddpair 이전과 똑같이 보시면은 이번에는 디폴트 딕트의 데이터 타입이 요거라는 거잖아요. 요게 데이터 타입이 됩니다. 그죠? value의 데이터 타입. value의 데이터 타입이 딕트이고 value의 데이터 타입이 리스트이고 value의 데이터 타입이 이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람다 펑션인데 아규먼트는 없이 리턴 값만 있어요. 아규먼트 없이 리턴 값만 있다는 것은 항상 이걸 리턴한다는 거죠. 항상 이게 리턴되는 거예요. 그죠? value로. 그래서 보시면은 요렇게 2, 0, 1 됐습니다. 이전에 있던 것 같이 생각하시면은 2가 어떻게 되나요? 얘가 키가 되고 그리고 이게 밸류가 되죠. 0, 1이. 그죠? 0, 1이 밸류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리턴하는 게 이거잖아요. 요런 데이터 타입을 리턴하는 거잖아요. 요게 0, 1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보면은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2는 여기 있는 2라는 걸알 수가 있고 다음에 0, 1인 어떤 거예요? 이 받은 것에 요 람다가 리턴하는 건 항상 이걸 리턴하잖아요. 얘가 리턴하는데 그중에서 인덱스 제로는 뭐죠? 이거잖아요. 제로죠. 얘기의 값을 뭘로 넣어준 거예요? 1로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뭘로 바뀌죠? 1, 제로로 바뀌죠. 그림이 그리시나요? 이해되시죠? 그 한번 여러분이 바꿔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막 예를 들어서 1을 넣을 수도 있어요. 1을 넣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두 번째 얘가 1이 됐죠. 그죠? 만약에 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2가 되면은 어떻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L가 나오죠. 이 인덱스 번호 2번은 없잖아요. 0, 1까지가 있죠. 그죠? 만약에 여기에 뭔가 하나 더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렇게 한다면은 요거는 또 먹히 들어가죠. 그럴 때는 이렇게 0, 0, 1이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에 counters도 볼까요? counters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collections에 들어있는 거예요. collections 라이브러리에 count라고 하는 이거 펑션이죠. 펑션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0, 1, 2, 0, 0 되어 있죠. 이 카운트가 리턴하는가 봐.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딕셔너리를 리턴해요. 그죠? 딕셔너리에서 0, 1, 2 해서 2, 1, 1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여기다가 우리가 3을 하나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다 만약에 3을 한번 더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카운트가 뭘 하는 건지 감이 오시나요?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워드 카운트를 카운트레스 다큐멘트를 넣게 되면 뭘 우리가 수령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각 단어들의 출현 빈도를 계산해서 출력할 수가 있죠. Most common 10 하면은 Most common은 가장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10개를 뽑아서 word count 어떤 단어 이렇게 딱딱 나오는 거죠. 어떤 그림인지 그림이 오시죠? 자, 다음에 set입니다. set은 이렇게 다른 언어의 set과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다음에 set에 add 뭐 어떻게 하고 이를 좀 예를 들어서 셋에 텅 빈 걸 하나 만드는 거예요. 셋과 딕셔너리의 차이점은 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죠. 딕셔너리는 키 밸류고 셋은 밸류만 있어요. 그런데 셋은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이미 딕셔너리에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셋은 요런 펑셔널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컨스트럭터 펑션을 불러서 만들어야 됩니다. 텅 빈 셋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 추가하고 2 추가하고 또 2를 추가하면 뭐 변화되는 거 없죠. 그런 내용입니다. 뭐 지금 L 갖다 있네. L 갖다 있을 만한 게 있나요? 없죠? 해서 이런 개념 in 돼 있고 set 뭐 보시면 뭐 그림이 오시죠? 그렇지. 여기에 집이란 게 있느냐? 여기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false가 되고 그렇죠? set 해서 요 stop words list stop words list set으로 바꿔준 다음에 stop words set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list를 set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다음에 집이 있느냐 물어보는 역시 false죠. 역시 false입니다. 그런데 실행 속도가 얘가 훨씬 더 빠르겠죠. 얘보다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이유가 왜 그래요? 리스트의 경우에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는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엘리먼트를 다 하나씩 불러서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셋은 어떻죠? 셋은 같은 단어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같은 엘리먼트가 그리고 알파벳 순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순서 그러니까 사전 뒤져보듯이 바로 집 Z 항목에 들어가서 ZIP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속도가 훨씬 빠를 수밖에 없죠. 이해되시죠? 다음에 아이템 리스트에서 리스트를 만들었고 다음에 length 넣고 아이템 set은 얘를 아이템 set으로 바꿔준 겁니다. set은 이렇게 바꿔줬죠. 그죠? 예. 리스트 아이템 set set을 리스트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리스트와 셋을 서로 어떻게 주근이 박근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제입니다.